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투원입니다. 자, 오늘은 4월의 토요일, 즐거운 토요일에 아투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용인에서 출하되기 직전에 아투원 본점에서 이렇게 새벽같이 영상 담고 있습니다. 늘 동일한 외장 작업, 즉 아투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그리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Z,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이 아닌 7인승 리무진의 실내에 그 뭔가의 변화를 줬는데요,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우선은 일렬 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렬 쪽 열어보겠습니다. 자, 일렬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실내는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리무진에 이렇게 새들 브라운 컬러였었는데요, 풀 트리밍 그리고 디럭스 리무진 시트가 이렇게 크림 베이지, 즉 화이트 컬러로 장착이 되어 있어서 4세대 신형 카니발의 새들 브라운의 어떤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신의 손으로 한땀 한땀 제작되는 디럭스 리무진 시트 그리고 풀 트리밍입니다만은 실내의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작업 내역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운전석 쪽에는 핸들, 즉 리얼 카본 D컷 핸들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리얼 카본 D컷 핸들은 한 번쯤 사용해 보신 분들은 계속 찾는 품목이고요. 조수석 쪽에는 이렇게 12.5인치 터치형 안드로이드 모니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조수석 승차자가 터치로 개인용 핫스팟만 연결하면은 바로 유튜브 실행 가능한 모드. 그리고 일렬 쪽에 바닥 쪽에 살펴보시면은 늘 작업하지만 이렇게 컬팅 자수 매트가 되어 있고요, 상부에는 이렇게 라인 매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렬의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순정 상태로 사용해도 되지만 굳이 돈을 들여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과연 편리성이 우선인지 혹은 실내 분위기가 우선인지는 소비자들의 선택입니다. 우선 리무진 시트 장점은 이렇게 30mm 이상의 쿠션이 들어가고 버킷, 기존 순정보다 훨씬 튀어나오는 버킷형을 유지하고, 그리고 목 쿠션, 그리고 컬팅 자수, 당연히 순정에 있는 통풍 및 열선 시트는 그대로 살려줘야 프로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장거리 운전 시에도 훨씬 더 안락하고 편리함, 그리고 피로감이 덜 하다는 것도 설명드리면서 일렬 쪽에 이렇게 설명, 그리고 2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열 쪽, 1열 쪽 같이 비추고 있는데요,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리무진 릴렉션 시트가 적용된 차량입니다. 자, 아래쪽 살펴보시면요, 특이한 사항이 바로 레일 연장, 7인승 롱레일 연장, 그리고 평탄화 작업, 그리고 요트 바닥 노티크 작업, 그리고 앞쪽에 커버 매트, 즉 평탄화와 요트 바닥이 수반되고 롱레일이 연장되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2열 릴렉션 시트가 앞쪽으로 최대한 이동하면은 3열의 공간이 확보가 된다 라는 의미에서 롱레일을 연장해 주는데요, 본 롱레일은 사실 7인승과 9인승 롱레일 알루미늄 두께 자체도 다릅니다. 그래서 아투원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7인승 순정보다 더 강한 두꺼운 알루미늄 롱레일을 사용했다는 것도 설명드립니다. 자, 더불어 7인승 차량이 사실은 출고가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7인승의 릴렉션 시트를 이용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본 차량은 1열과 2열 승차, 즉 4인이 승차할 때 릴렉션 시트를 사용할 수 있는 최상의 모드고요. 자, 측면 쪽 살펴보시면 역시 2열도 리무진 시트 크림 베이지로 풀 트리밍 측면, 그리고 상부 쪽에는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는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가 장착되어 있고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장착되는 주름식 커튼과 비교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은 상부 쪽 올라가겠습니다. 자, 상부 쪽 한번 살펴볼 건데요, 상부 쪽 이렇게 보시면은 4세대 신형 카니발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자랑이죠.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웰컴 등, 그리고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 센터 쪽에는 LED
순정 부품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및 센터 쪽에 은은한 조명, 앰비언트 무드 조명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 상부 쪽엔 여름에 시원한 바람을 골고루 실내에 뿌려줄 수 있는 특수 구조의 에어덕트 구조, 즉 펠리세이드 확산형 송풍구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센터 쪽에는 이렇게 블랙 컬러와 더불어 베이지 컬러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크림 베이지 컬러로 실내를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블랙 컬러가 훨씬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자, 휴대폰 핫스팟과 연결하면은 유튜브 또는 넷플릭스 등을 쉽게 접속해서 시청할 수가 있다는 장점. 본 스위치는 보조 배터리를 이용해서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장시간 시청을 할 수가 있도록 했고요. 자체 스피커도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실내 하이루프 내장 디자인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아 순정과 비교도 환영합니다. 자, 이렇게 2열 쪽에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본 차량은 원래 7인승 리무진 2-2-3 6-4 싱킹 분할 시트인데요. 예측했듯이 후석에는 이렇게 6-4가 아닌 전동 침대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마리 토끼, 즉 7인승 리무진의 2열에 있는 릴렉션 시트를 이용하면서 2열 시트가 앞으로 연장되면 후석에는 1850의 전동 침대 시트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후석으로 가서 역시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후석으로 가기 전에 2열 시트를 앞쪽으로 당겨주는 것도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자, 2열 당기는 방법, 당연히 전후 레버를 이용해서 앞으로 당겨줍니다. 자, 앞으로 당겼을 때 이렇게 콘솔에 간섭이 생겨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질 않는데요. 당연히 좌우 이동 스위치, 좌우 이동 레버를 이용해서 바깥쪽으로 빼준 다음 보다 더 앞쪽으로 밀어주면은 이렇게 2열의 시트가 앞쪽 시트와 완전히 붙습니다. 했을 경우에는 후석에 이렇게 넓은 공간이 생긴다는 거. 이 상태에서 전동 침대 시트 전기장치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후석에서 설명 계속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본 차량 후석 쪽에 상부 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중구제 허니콤 블라인드 그리고 캠핑 등 보고 계시고요. 자, 후석 쪽에 현재 승차 모드 7인승의 싱킹 시트를 드러내고 롱레일을 설치하고 이렇게 승차 모드로 현재 시트가 되어 있습니다. 팔걸이도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2열 현재 앞으로 당긴 상태고요. 평상시에는 둘둘 그리고 두 명이 승차할 수 있는 6인승으로 구조 변경, 합법적인 구조 변경이 되었다는 것도 설명 덧붙입니다. 자, 후석 쪽에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레바를 앞으로 당겨줄 건데요. 요 레바에 하얀 표가 붙어 있는데 당연히 4세대 신형 카니발 국내 최초 7인승이 6인승으로 합법적인 구조 변경을 했다는 시트 인증 부품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이 표시가 있어야만이 합법적인 구조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도 설명드립니다. 시트를 쭉 앞쪽으로 밀어본 상태고요. 자, 이 상태에서는 당연히 적재, 많은 양의 적재, 즉 캠핑용품 그리고 골프백 등을 충분히 적재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생깁니다. 전기장치도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전기장치는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싱킹 시트 6-4 분할 싱킹 시트를 드러내고 그 싱킹 공간에 240A 인산철 보조 배터리 그리고 40A 주행중 충전기와 2000W 절체 기능이 있는 인버터 그리고 디젤 전용 에바 스페커 무시동 히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각종 릴레이 그리고 소비자분들은 이렇게 휴즈만 점검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작동 여부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측면 쪽에 스위치가 있는데요. 측면 쪽에 스위치 보시면은 우선은 무시동 히터 한번 누르면 현재 상태, 또 한번 누르면은 현재 32도로 세팅되어 있는데 너무 많이 올려놨네요. 25도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한대, 그리고 다음은 이렇게 온, 그리고 아래쪽에 스위치는 전원 스위치인데요. 이 본 전원 스위치는 전면 쪽에 모니터 그리고 시트의 열선 시가 아울렛과 USB 아울렛을 통제하는 전원 스위치고요. 옆에 있는 스위치는 당연히 테일게이트, 우리가 키나
아니면 앞쪽으로 이동을 해서 테일게이트 스위치를 작동해야 되는데, 본 스위치 하나면은 차박시에도 누워서 언제든지 테일게이트를 오픈할 수가 있다. 더불어 왼쪽에는 외부 충전, 220V 한전 전기를 외부에서 가져와서 본 차량의 인버터로, 그리고 안쪽에 아울렛, 220V 아울렛으로 흘려주는 외부 충전기가 되겠습니다.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 살펴볼 건데요. 반대쪽은 인버터, 에코파워팩 인버터 현 상황을 나타내는, 즉 우리가 인버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본 스위치만 올려주면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아래쪽에는 추가되는 시각 USB 아울렛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스위치만 보여줘도 아, 본 차량은 전기 장치가 풀로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본 차량 심대시트도 한번 시연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스위치를 눌러주면 중판이 자연스럽게 뒤로 넘어옵니다. 즉 모터 소리 없이, 잡소리 없이 부드럽게 뒤로 넘어오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층이 진다, 층이 재기 때문에 당연히 방석 부분을 뒤로 당겨주면은 그 층이 없어집니다. 즉 등판과 방석이 완벽한 수평을 이룰 때까지 이렇게 당겨주고요. 다음으로는 언더서포트, 앞쪽에 언더서포트가 있는데 언더서포트 올려주면은 시트가 연장되고요, 올라오는 동안에 잠시 막간을 이용해서 열선 확인해야 됩니다. 시트의 열선이 보조 배터리 240A로 작동되기 때문에 충분히 장시간 동안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도 설명 덧붙입니다. 자, 이렇게 언더서포트가 올라오면은 전체 길이가 1750 사이즈의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가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연장을 해주면은, 이 상태에서 헤드레스트를 연장하고 이렇게 양쪽의 팔걸이를 헤드레스트 부분으로 옮겨주면은 최대 1850 사이즈의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가 완성됩니다. 자, 대한민국에는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은 물론 7인승 리무진까지 이렇게 아트원 전동 침대 시트, 즉 황제 차박을 위한 전동 침대 시트가 접목되었다는 것, 더불어 7인승 차량의 합법적인 6인승으로 구조 변경이 되어서 검사 시에는 언제든지 이 시트 상태 그대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강조합니다. 자, 오늘 본 차량은 용인 포곡에 있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서울 경기 추라밋 전시장으로 출발을 합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리무진 차량인데요, 이렇게 6인승 황제 차박 포함한 6인승으로 합법적인 구조 변경, 그리고 이미 판매가 되었다는 것도 덧붙여 설명드립니다. 강원도 횡성에 가시면은 이 차량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 새벽부터 이렇게 나와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부품으로 인한 생산이 다소 원활하지 못합니다. 기아 쪽에 많은 차량이 예약이 되어 있는데요, 가솔린 차량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7인승 차량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 역시나 아트원24 채널을 통하면 앞으로도 4세대 신형 카니발 하이리무진 그리고 실내 구성 요소에 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 차량은 이렇게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태종로 부곡 5길 17번지 까미하우스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혹시 강원도 쪽에, 횡성 쪽에 가시는 분들은 까미하우스 카페 한번 들려가지고 차도 마시고 차도 보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